네,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유형이 아니어가지고 문법 사항들이나 어휘 같은 거 같이 꼼꼼하게 보면서 진도 나갈게요. 자, 그럼 49번부터 같이 봅시다. 자, 아, 답 맞춰줄게요. 자, 49번의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50번의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51번의 정답은 5번. 그 다음에 52번의 정답은 2번. 그다음 53번의 정답은 5번. 54번의 정답은 4번. 55번의 정답은 5번. 56번의 정답은 3번. 57번의 정답은 3번. 그다음 58번의 정답은 4번. 59번의 4번. 60번의 4번. 까지네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오늘 할 것은 49번으로 같이 가봅시다. 49번. 네, 자, 49번에 가보면 일단 A번이 아니라 자, 49번에 시가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4과 다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 우리 원래 액추얼 리딩에서는 꼼꼼하게 읽지 않았던 질문이어서 한번 같이 처음부터 읽으면서 어법 사항들도 몇개 한번 봅시다. 자, 마들비어부터 같이 볼게요. 자, 마들비어 was giving. 자, 이 엄마 곰은 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린 아기 곰에게 우는 법을 알려주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Calling이니까 으르렁거리는 거, 우는 거죠. 자, growing 레슨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달에 이렇게 growing 레슨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에, it's time for you. 자, 여기 의미상을 주어죠. 자, 뭐할 시간이냐면, 배울 시간입니다. 해서 여기 to부 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learn to부 정사 이렇게 보이죠. learn to부 정사. 자, 그래서 run이라는 동사는 목적어로 항상 to부 정사만 갖기 때문에 지금 형태가 그래서 to learn to go 이렇게 to부 정사가 2개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어져 있지, 그치? 그래서 이어진 이유가 run이라는 동사가 목적어로 to부 정사가 세트로 오기 때문이에요. 자, for yourself now. 너 스스로 이제 우는 방법을 배울 시간이다. 자, 그 다음에 rather than. 자, 이거 많이 나오죠? 자, 이거 해석할 때 뭐뭐가 아니라 이렇게 해석해 주라고 그랬죠? 뭐뭐가 아니라. 자, 그러면 rely on. 자, rely on 무슨 뜻이죠? rely on. 의존하다. 그치, 의존하다. 그래서 얘 depend on이랑 바꿔서 쓸수 있죠. 자, 이제 여기서 나는 이제 엄마 곰이겠지. 나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너 스스로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아기 곰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애는 베이비 곰이겠죠? 아기 곰이 스스로 울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심지어 얘는 시도조차 안 했대. 자, 그 다음에 그녀는 여기서 she도 아기 곰이겠죠. 아기 곰을 원했습니다. 엄마 곰이 계속해서 울어주기를. 자, 여기 continue ing 한번 체크해 볼까요? continue ing. 자, 이렇게 continue라는 동사는 목적어로 동명사도 되고 초보정사도 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마스에서 배웠죠. 사람과 관련된 동사류들은 뒤에 동명사도 올수 있고 to부 정사도 올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동사 여기 나오는 continue 말고 또 아는 동사 있나요? 러브, 그치, love 또 라이크, like 또 헤이트,
hate, 그쵸? 좋아하고, 사랑하고, 싫어하고, 그 다음에 또 시작하고, 계속되고, 요런 애들 있지? 요런 애들은 뒤에 동명사도 되고, 투부정사도 됐었지. 그런데 요렇게 배우다라는 저 동사류들, 저 배우다나, 먼치나, 디사이드나, 호프나, 요런 애들은 목적으로 투부정사. 이렇게 됐었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소댓 체크해볼까요? 자, 소댓이 이렇게 붙여져 있으면 무슨 뜻이라고 했지? 소댓이 붙여져 있어요. 자, 무슨 뜻이죠? 왜 이렇게 조용해? 소댓이 붙여져 있어. 소, 형용사, 부사, 댓. 이렇게 해서 소댓이 떨어져 있으면 너무 멍멍해서 뭐뭐하다. 자, 소댓이 이렇게 붙여져 있고, 주어 다음에 펜이나 푸드 동사원형 쓰면 요건 무슨 뜻이라 했죠? 뭐뭐 하기 위해 요런 뜻이라고 했지. 뭐뭐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울어주길 원했습니다. 여기 for her 할 때에도 여기도 베이비베어죠? 뭐하기 위해서 그 베이비베어가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서 엄마가 계속해서 울어주기를 원했다. 이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여기에서 이제 땅을 보면서 거기에서 서 있었었고,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무섭고 두려움을 느끼는 애는 아기 곰이겠죠? 즉 베이비고. 자, 그 다음에 her mother tried over and over again. 자, 엄마가 계속해서 시도를 했지. 자, 뭐 하기 위해서? To get the little baby bear to go. 자, 이거 저번 시간에 하지 않았나요? get 투부정사 밑줄 봐볼까요? 자, 여기가 get이 목적어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써서 오형식으로 쓰이면 무슨 뜻으로 get을 해석해야 된다고 했지? 뭐야? 지금 뭐 했어, 나 지금? 자, get이 오형식으로 쓰여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면 get이 무슨 뜻으로 해석이 된다고? 그쵸, 그치, 서림이 뭐뭐하게 시키다라고 해석한다고 했지. 이거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 잘 해석할 수 있잖아. 그럼 그 아기 곰에게 울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울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도를 했고, 그리고 그녀는 그 아기 곰을 위해서 부드럽게 울어줬습니다. 그럼 누구야? 엄마 곰이겠지. 그렇죠? 그래서 3번만 마더를 가리키고 있죠? 엄마 곰.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다. 여기까지만 한번 확인하고 다음번으로 그럼 넘어갈게요. 자, 50번에. 자, 이것도 답 나오는 부분까지 한번 빠르게 읽어볼까요? 얘도 했던 것 같은데. 자, 17살짜리 나의 환자가 set my counseling office sometimes ago. 아, 몇년 전에 이제 나의 상담실에 17살짜리 환자가 앉아서 그리고 그 환자가 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자, I'm so tired of. 저 정말 지쳐요. 그래서 진저의 머리 나요. 이런 뜻이지. 자, 우리 아빠가 telling me 말하는 거에 지쳤어요. 자, 여기 한번 체크해볼까? 너희들 분명히 해석은 그냥 아빠가 말하는 거에 지쳤어요. 나에게 대절이라고 얘기하는데. 봐봐, 해석은 안 어렵지? 아빠가 나한테 대이하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지쳤어요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 문장 구조만 잠깐 봅시다. 여기에 of 한번 체크해볼까요? of? 자, 얘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와야 돼서 동명사의 형태가 온 거예요. 그치? 자, 그럼 가운데에 있는 애는 뭐예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인 거야. 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도 어떨 때 써주는 거야? 문장의 주어랑 동명사의 행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써주는 거야. 자, 지금 말하는 애랑 아들이랑 일치하는 게 아니죠. 말하는 애는 누구야? 우리 아빠가 말하는 거야. 진절머리 난 사람은 누구야? 아들이 진절머리 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텔링을 하고 있는 주체자가 문장의 주어랑 다르기 때문에 my father를 꼭 써줘야 되지. 이해됐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뒤에 내용 봅시다.
배터리라고 얘기하는 거에 진절머리 났어요. I don't live up to my potential. 나의 잠재력에 맞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에 진절머리가 나요. 자, he says it about once a month. 자, 한 달에 한 번 얘기하는 거. 많이 진절머리하게 얘기하는 거. 누구예요? Father. This young man is a typical product. 자, 이것은 정말 전형적인 산물입니다. 자, 뭐의 산물? 높은, 성취도가 높은 아빠의 산물입니다. 자, 그의 아빠는 physician, 내과 의사죠. 자, 그의 아빠는 내과 의사인데, who has a terrible time.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누구랑? With both employees and his children. Both A and B인 거지. So both A and B. So 그들의, 그 아빠의 직원들과, 그 다음에 그 아들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왜 힘든 시간을 보내냐면,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겠어? 계속 지금 아빠에 대한 설명하고 있죠? 아빠가 expect the same sort of drive. 그러니까 똑같은 종류의 추진력을 예상한다는 거예요. 추진력. In everyone else, 다른 사람 모두에게서 이 정도의 능력은 되겠지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아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은 내과 의사입니다. 자, he's trying to inspire his son. 자, 그의 아들을 영감을 주려고 하고자 하는 건 아들이 아니라 여기도 father이죠. But the result is deafness. 그 결과는 반항입니다. 자, here is why. 자,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If the father says,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 뭐라고 얘기한대요? You have a great potential. 너는 진짜 좋은 잠재력을 가졌어. 자, it is a compliment. 자, 그것은 칭찬이죠. 자, 누구한테 그의 능력에 대한, 그의 재능에 대한 칭찬입니다. 여기에서 재능을 가진 애는 son, 아들이죠.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답까지 찾으면 다음 번으로 넘어갑니다. 51번. 자, 51번에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1번부터 It was clear to Jessica. 자, 여기 가짜 주어죠? 자, 그럼 제시카에게예요. 자, 얘는 전치사야. 그렇죠? 제시카에게. 자, 그럼 제시카는 누군데? 동격이죠. 자, 우리 동격을 나타내는 컴마 찍혀 있으니까, 그치? 자, 3학년 선생님이었대. 자, 그럼 여기가 진짜 주어네. 보이죠? 자, 그럼 뭐가 제시카한테 분명했냐면 There was little in the curriculum for Sophia. 자, little이라는 거는 부정어예요? 긍정이에요? 미들, 거의 없는 부정이야, 조금 있는 긍정이야? 그쵸? 부정이죠. 거의 없는 거예요. 부정이에요. 그러면 커리큘럼이 그냥 없었다라고 해석해도 돼. 그냥 거의 없다, 이게 아니라 그냥 없다, 0%로 해석해도 무방해. 자, 그럼 소피아를 위한 커리큘럼이 없다는 것은 분명했대. 자, 그럼 소피아 누군데? 또 컴만 찍혀져 있지, 설명하죠. 그녀의 가장 gifted, 재능 있는 학생이었던 소피아를 위한 커리큘럼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her constant complaint was, 자, 그녀의 그 지속적인 불평, 자, 갑자기 선생님이 불평을 한 게 아니라 아이가 불평을 했겠죠, 학생이. 소피아겠지. 이 지속적인 불평, I'm done. 나 다 끝냈어요. Now what should I do? 제가 이제 뭐 하면 돼요? 자, 이거 선생님이 하는 말 아니겠죠? 자, her parents didn't want her to be prompted. 자, 여기 한번 볼게요. To be PP. 자, 지금 봐보면 일단 want가 오형식으로 쓰여서 목적어가 보호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준동사의 수동태 한번 봅시다. 준동사, 투부정사랑 동명사 두 개 있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수동형은 To be PP 이렇게 쓰죠. 그래서 지금 허리 가르치는 게 소피아잖아요.
그럼 소피아가 진급하는 거. 소피아가 지금은 3학년인데 애가 너무 이제 뛰어나니까 막 고등학교 수업 듣고 이런 거를 원치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소피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진급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올려줄 거 아니야, 그렇지? 또 수동 관계여서 to be PT를 써야 문법적으로 맞는 거지. 자, 그럼 동명사의 수동태는 being PT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래서 고학년으로 진급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 it is up to Jessica. 자, up to 누구누구에게 달려 있다. 자, 제시카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뭐가 가짜 주어였네요. 여기가 진짜 주어. 자, 그럼 to find the interesting task. 흥미로운 과제를 찾아주는 게 선생님의 몫이었겠지, 그치? 자, 근데 그 과제는 어떤 과제? 계속해서 소피아를 바쁘고 배우도록 하게 하는 과제를 찾아주는 건 선생님의 몫이었지. 자, 제시카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시카가 소피아한테 얘기하겠죠? 소피아한테 어느 날 얘기를 했는데, 아, 너는 you often have a lot of time. 종종 시간이 많잖아. On your hands. 너의 손으로. 그러니까 너한테 너가 가진 시간이 많잖아. 그러니까 would you like to 이거 하는 게 어때? Would you like to use some of that time? 자, 그 시간의 일부를 뭐 하는 데 쓰는 게 어때? To reach a topic. 어떤 주제를 찾는 데 보내는 게 어떠냐? 자, 근데 그 주제는 어떤 주제? 너가 흥미로워하는. 사실 이 말을 선생님 제시카가 하는 거니까 너라고 지칭하는 대상은 소피아. 자, 소피아의 즉각적인 반응은, 그쵸? 소피아의 instant response는 yes. 얘가 뭐라고 얘기해요? Antarctica. 얘가 남극이라고 얘기하죠. 아, 나 남극 대륙. 그래서 얘, 난, 난, 어, 나는 남극 대륙에 관심이 있어. 제시카가 얘기하기를 That sounds interesting. 어, 그거 되게 흥미롭구나. 그리고 she began gathering information from many different sources for her gifted students. 자, 그녀의 재능 있는 학생을 위해서 정보를 모아주는 건 누구의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제시카의 역할이라고 했지. 그래서 5번이 제시카를 가르치고 있어서 틀린 거. 자, 52번 볼게요. 52번에. 자, 여기에서도 요것도 우리 했던 거네요. 그치? 요것도 했던 것 같아요. 자, 몇년 전에 찰리라는 애가 누구였냐면, 동격 보이시죠? 동격 체크. Highly respected lawyer. 굉장히 존경받는 변호사. 자, 여기서 highly 뭐라고 했어요? 매우라고 해석했죠, 매우. 자, lately 무슨 뜻이에요? Lately? 그치, 최근에. 그러면 shortly는? Shortly. 얘들아, 다른 친구들도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시연아, shortly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죠? 요약. 요약? 요약? 얘가 곧이란 뜻이에요. 곧. 곧. 그 다음에 걔는 이제 짧게 말해서라는 그 표현을 생각한 것 같은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그 표현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lively. 얘는 생생한 이란 뜻이었죠. 자, 요 정도만 정리할까요? ly 붙은데, ly 붙었을 때 뜻이 좀 달라지는 애들. 자, 얘가 이제 found that, 대처를 발견했죠. 자, he had a lump. 뭔가 종양이 있다는 거야, 종양. 이제 배 뒤쪽에 종양이 있다는 것을 메디컬 체크업, 건강검진을 통해 발견을 하게 되죠. 자, 이 찰리라는 사람이, 자, 요거 저번에도 설명했었죠. had, 사역동사, 목적어, 보어. 이게 원형인 거지.
자, 이 surgeon, 이 의사에게 explore, 거기, the area, 그 부분을 한번 조사 좀 해보라고, 이렇게 시킨 거지. 자, 그 다음에 그 진단이 뭐였대? 췌장암이었대. 자, 그래서 이 의사는 was one of the best in the country. 그 나라의 최고의 의사들 중에 한 명이었고, 자, 그럼 최고의 의사니까 얘가 어떤 새로운 치료 방법을 발명했겠죠. 2번은 누구예요? 서든인 거지. 자, 그러면 3번이 가리키고 있는 게 뭔지만 발견하면 되죠.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 뒤에 내용에 이것도 안 받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받았고, 이게 화학요법이지. 화학이지, 치료도 안 받고, 그 다음에 방사능 치료도, 방사선 치료도 안 받고, 그럼 치료받는 애는 의사야, 갑자기? 아니겠지. 얘는 찰리 가르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죠. 자, 요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53번으로. 자, 53번에도 우리 했던 내용이긴 한데, 문법도 좀 복습 다시 하면서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자, There was a young student. 어린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학생 spent a lot of time with his teacher. 선생님이랑, 자신의 선생님이랑 시간을 많이 보낸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누구한테 얘기하겠어? 얘는 학생이겠죠? 학생에게 특별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초대했습니다. 이제 그 학생한테 오라고 이제 초대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서 가르치는 건 학생이겠죠? 자, 이제 선생님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what the lesson was about? 자, 그 수업이 뭐에 관한 건가요?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It was about the loom with the thousand stamens. 자, 천 명의 악령으로 가득 찬 방에 관한 수업이야. 자, with fear in his voice. 자, 여기에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물어보는 애도 학생이죠, 그치? 자, 이제 물어보죠. What happens in the room, in this room? 이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자,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여기 한번 같이 밑줄 그읍시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선행사 집어넣어서. 알고 있죠? 자, 그방 안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그쵸? 자, 그방 안에서. 요렇게. 그방 안에서 사람들의 would face 1000s of fear, most fear demons. 그들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악령을 만나게 될 거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가정법, 어법 체크해 볼게요. if 플러스 과거 동사,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동사 원형. 자, 이게 뭐예요? 가정법, 과거. 자, 현재 사실, 과거 사실. 현재 사실, 과거 사실. 자, 하나, 둘, 뭐하니, 지금 다. 자, 무슨 사실, 현재 사실 가정하는 거예요? 과거 사실 가정하는 거예요? 했죠? 그쵸? 현재 사실. 과거, 우리 그 마스에서 다 했잖아. 이건 현재 사실 가정할 때 쓰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이 높은 곳을 무서워한다면 너는 너 스스로가 되게 타이트하게 팽팽하게 된 밧줄 위에 땅 위로부터 팽팽해진 밧줄 위에 있는 너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야. 자, 요거 기억하는지 봅시다. with 명사 분사. 자, 이거 해석 어떻게 한다 그랬죠? with 명사 분사. 미디 명사 분사. 민경아, 이거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어? 민경 씨?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거 부대 상황을 나타낸다 그랬지? 부대 상황.
점점점점 이거 뭐뭐 하면서 저 뭐뭐 하면서 기억나죠?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지. 그래서 지금 가운데 있는 악령과의 관계가 능동이어서 현재분사를 썼으니까 이 악령들이 시도하면서 자 어떻게 하려고 시도하는데 글에 밀쳐내려고 여기 이제 학생이겠죠? 자, 그럼 5번은 뭐예요? 자, 5번은 이제 학생이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대답을 한 거겠지. 그래서 5번은 선생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니까 5번이 틀린 문제였죠. 5번이 정답. 자, 54번도 얘들아, 이거 내용 기억나지? 왕이 이 동네에 온다고 해가지고 이 부하들이 막 자기네들이 얘네 축하 파티 이런 거 열어주려고 얘들아 이거 나 옆에 이거 쓰고 나오는 거 너무 웃긴다 그치? 그래서 여기 막 구름이 막 나오고 있어 마치 하늘에 있는 것 같지 않니? 자 아무튼 자 여기 그 내용 기억하죠?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유인가 염소인가 아무튼 조금씩 싸가지고 그 왕한테 이제 주려고 다 조금씩 구웁시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내가 제일 많이 낸 것처럼 하고 싶어가지고 막물 섞어가지고 막 왕이랑 이제 그 왕의 부하들도 마셔보고 와 탐욕의 맛이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내용 기억나지? 그치 너네 다 기억나고 있을 거야 그쵸? 액추얼 리딩에서 다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지문을 액추얼 리딩 하면서 했을 때도 문법적으로 너무 중요한 요소들이 많아가지고 그때도 지칭 문제지만 하고 넘어갔었던 기억이 나요. 자 얼마나 기억하는지 봅시다. 우리 이거 하면서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요. 분사구문이었어요. 분사구문이라는 거 기억나지? 너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많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원래 이제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부사절을 접속사를 생략하고 주절의 주어랑 같으면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하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동사를 이 동사랑 주절의 동사랑 시제가 같으면 만약에 시제가 같으면 동사를 현재분사로 고쳤죠. 근데 시제가 같지가 않으면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한시제 이전이면 그쵸? 한시제 이전이면 그러면 이때를 해빙PP로 바꿔서 쓰는 게 분사구문이었어. 기억나나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사절의 시제는 과거 시제인데 주절의 동사는 현재 동사인 거야. 그럼 이럴 때는 부사절의 동사를 얘를 해빙PP로 고치는 게 완료형 분사구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빠르게 적어 보시고,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봐보면, 해빙PP 보이시나요? 해빙PP? 자, 그러면 주절의 동사는 decided 보이시죠? 자, 그러면 여기 주절에 지금 과거 동사를 썼다는 건 여기에 대과거란 소리였겠지. 자,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결심을 한 것보다 더 이전에 왕이 이제 사냥하러 온다는 거 알았겠지. 그러니까 안게 먼저고 그 다음에 왕을 초대하려고 결심을 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더 먼저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에 완료형 분사구문을 쓴 거예요. 자, 그럼 생략된 주어는 누구예요? 생략된 주어가 마을 사람들이었겠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알게 돼서 그래서 결심을 한 거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까? 여기 missing. 자, 지금은 뭐로 시작해? having PP가 아니라 ing 뭐예요? 그냥 분사구문이지, 분사구문. 요거 그치? 요거 보이시나요? 요걸로. 자, 그렇다는 건 뭐야? 주절의 동사랑 시제가 일치한다는 거 아니야? 자, 요거. 자, 그러면 일단 누가 희망하는 거야? 생략된 주어가 희망하겠어. 생략된 주어 빨리 찾아야죠. 이렇게 끌고 와야지.
그치? 마을 사람들이 희망하고 있는 거지? 왕이나 왕의 부하가 희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희망하는 시제가 뭐야? place. 여기도 과거 시제. 똑같은 시제겠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런 다음에 요거 하나만 이거 어법 체크할까요? fill it up. 자, 이렇게 fill up이 채우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목적어가 대명사이면 위치는 가운데 위치하죠. 그치? 그래서 항상 가운데 위치해. 자, 근데 만약에 대명사가 아니라면 여기선 그 milk 아닌가요? 이식 가르치는 게? 아, 밀크인가 버틀인가? 어, 버틀이겠네요, 버틀. 만약에 여기서 is이 아니라 버틀이라는 명사로 나와 있으면 fill bottle up 아니면 fill up bottle 다 상관이 없죠. 근데 대명사이면 가운데 위치를 해야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요거만 하나만 더 보고 갑시다. each of 복수명사. 요거만 체크. 자,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볼게요. 옆에 each of 복수명사. 자, 얘는 단수동사가 오는 표현이죠. 자, 이 명사들의 각각은, 그래서 각각이 주어여서 단수 동사가 와야 되고, one of도 똑같죠. one of 복수명사, 단수동사 이렇게 쓰는 표현이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신형 시험으로 고등학교 가면은 여기에 복수명사를 단수로 슬쩍 빼놓고 틀린 부분 찾아라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each of 다음에는 항상 복수를 쓴다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이 정도로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 5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55번도 요거 했던 내용인데, 그 여기에서 데볼 대너가 심리학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의 환자인 그두 부부 중에 남편이 이제 환자여가지고 걔를 이제 만나러 가는데, 여기 아내 입장에서는 얘 별로 지금 말잘안 해요. 그래서 말 표현 안 해요.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남편이 말안한 이유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래서 말안한 거였죠. 그래서 심리학자를 만났을 때는 막 되게 재미나게 막 웃으면서도 얘기하고 그런 거를 이제 아내가 방 건너에서 들어가지고 놀라는 내용 다 기억나지? 내가 얘기해주니까 그렇지. 그런 글이었죠. 자, 그러면 일단 예,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자, 이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동경의 콤마 심리학자. 여기에서의 심리학자. 자, 주어가 여기 있고요. 동사가 여기 있네. 자, 리콜이라는 게 회상하는 거니까 리멤버랑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리멤버 ing, 리멤버 투부 정사 했던 거 기억하나요? 자, remember ing는 우리 동명사가 오면 과거랑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지. 그치? 과거에 이미 한 것을 기억하는 거고, 그 다음에 to부 정사는 뭐뭐 할 것을 기억한다 해서 미래랑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recall도 똑같아. 텔레포닝 했던 것, 전화 통화를 했던 것을 회상하는 거지. 할 것을 회상하는 게 아니라. 저 뇌가 손상을 입은 환자의 아내랑 통화를 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자, 뭐 하기 위해서, 남편이랑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라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 커플이 결혼한 지 55년째가 됐죠. 그리고 와이프가 이야기를 한 거는 대너겠죠. 대너에게 outright, 드러내놓고 얘기를 한 거야. 그냥 대놓고 얘기한 거지. 아, 오실 수는 있는데 남편이 그렇게 기분을 표현할 정도로 얘기 많이 안 해요. 이러죠? You can come, but he doesn't talk enough to express his feeling. So she said, 자, 그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her husband has been ill in bed for several years. 몇년 동안 아파서 그 침대 위에 있었대요. 그리고 거의 안 했죠? 거의 뭐안 했대요? 말을.
말을 거의 안 했대. 자, 이제 when Daniel was alone with the patients, 그 환자랑 Daniel가 이제 홀로 남아있었을 때, 이제 홀로 남아있었다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그 남자에게 묻는 건 Daniel겠죠. 근데 결혼 40주년에 뭐를 했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자, 그랬더니 자 물어본 사람이 누구였는데 물어본 사람이 데너였으니까 데너가 이제 밖에 지금 같이 있는 게 데너랑 이 페이션트랑 둘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안심을 하면서 자 안심을 한 건 지금 여기도 데너죠. 계속 이어간 거 이제 데너겠죠. 와이프는 지금 같이 없으니까. 자, scanning his face, scan하는 거예요. 훑어보는 거지. 자, 그 남편의 얼굴을 훑어보면서 뭐를 위해서 훑어보냐면 비언어적 표현이 있는지 이해 비언어적 표현을 발견하기 위해서 얼굴을 이제 천천히 살펴보면서 계속 이어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아내가 놀랐겠죠. 아내가 그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여기에서만 아내 가리키는 거여서 5번이 정답이었죠. 자, 얘는 어렵지 않고요. 56번으로 갈게요. 자, 56번에 얘는 우리 actually 등에 없었던 질문이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 마티스랑 리노얼이라는 애들은 were dear, 되게 친한 친구였죠. dear friends니까. 친한 친구고 frequent companions, 되게 빈번한 왕래가 있었습니다. companions가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같이. 자, 왜 동반이란 뜻도 있죠, 그래서. 자, when Lenore was confined to his home, 자, 얘가 confined, 이제 박혀 있는 거죠. 자, during the last decades of his life, 죽기 전 이제 몇십 년 동안 이제 집에 이제 박혀서 있는 동안에 얘가 방문을 한 거는 리노어겠죠? 그래서 되게 빈번하게 이제 리노어를 찾아갔습니다. 자, 근데 얘는 거의 마비가 됐네요. 그렇죠? 밑에 나와있는 관절염 때문에 거의 마비가 된 얘는 계속해서 continue to paint, 계속 그림을 그렸네. 그의 이 관절염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자, 어느 날에, 자, as, Matis, 주어, watch it, 지각동사, 목적어, 보어. 보이시나요? 자, 지각 적어볼까요? 자, 그 페인터. 자, 페인터는 누구였어? 계속해서 그림 그리는 애. 리노어였죠? 자, 얘가 그림을 그리는 능동관계니까 지금 현재 분사를 썼고, 뭐도 된다고요? 동사 원형도 된다. 자, 그 다음에 뭐를 하면서 fighting torturous pain. 자, 얘가 되게 고통스러운 그런 아픔, 고통스러운 그 아픔과 싸우면서 매 그 한 brush stroke니까 한 붓펜을 그을 때마다. 자, he set a photo. 얘가 갑자기 물어봤대. 갑자기 얘기했는데 너네 왜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애는 자 그림 그리는 애한테 물어본 거니까 얘는 리노어가 아니라 마티스겠네. 그쵸?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인 거. 자 여기까지 읽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57번으로 갈게요. 자 57번에 얘도 일단 확인을 해봅시다. 우리 이거 그거다. 그 발렌타인데이 때 그 할아버지가 꽃 들고 탔는데 그 꽃을 젊은 남자에게 줬던 그 내용이네요. 기억나지? 그쵸? 자, 그러면 얘 이거 문법 하나 확인하면서 볼까요? 여기 분사구문이죠. 콤마 찍고 ing. 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기로 했지? 자, 그러면 이 행위를 이렇게 들고 가면서 이렇게 해석할 건데 그럼 들고 가는 애가 누구라고요? 생략된 주어, 올드맨이라고 했죠? 화살표 쳐볼까요? 분사구문 이제 좀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그쵸? 자, 들고 가는 사람, 할아버지. 자, 그러면 여기 봐보면, 자, 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젊은 남자. 이해되나요, 이제? 요렇게. 자, 그래서 자리를 내어줬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 나이가 드신 분을 위해서 자리를 내드렸겠지.
누군가 되게 아름다운 발렌타인데이 선물을 받겠군요 라고 누가 얘기한다고요? 젊은 남자가 이제 얘기를 하지. 자, 그 나이 드신 분이 스마일 웃으면서 and nod 고개를 끄덕였죠. After a few minutes, 몇 분이 지나고 그 나이가 드신 그 노인은 notice that 데디아를 발견했습니다. 자, 그 젊은 아까 컴패니언이 동반이란 뜻이잖아. 같이 타고 있는 사람인 거지. 그 사람이 계속해서 게이징, 응시를 하고 있던 거야. 그 꽃을 응시하고 있었지. 자, 그래서 Do you have a girlfriend? 자, 너는 여자친구가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는 올드맨이었겠죠? 젊은 남자가 계속 자기 꽃을 보고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노인이 물어봤을 거 아니야. 자, 젊은 남자가 대답을 한다고 했으니까 물어보는 거는 그 노인이겠죠. 자, I'm on my way to see her. 아, 제가 지금 여자친구 보러 가는 길이에요. 자, I'm bringing her this. 제가 이것을 들고 가고 있어요. He held up a Valentine card. 자, 카드를 들고 있었지. 카드 들고 있는 건 그럼 누구겠어? 꼭 들고 있는 거는 노인이었으니까 여기에서는 젊은 남자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3번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더안 봐도 될것 같은데 요거 동사 하나만 보고 넘어갈까요? 여기에 로즈 체크. 자, 여기에 보니까 지금 주어가 일단 올드맨이고 로즈 다음에 목적어가 없죠? To get off the bus. 버스를 내리기 위해서 일어났다. 자, 지금 목적어가 안 나온 거야. 초보정사가 부사적용법으로 쓰였으니까. 이해됐나요? 내리기 위해서라고 부사적으로 쓰였으니까 목적어가 안 나온 거야. 자, 얘는 rise의 자동사이기 때문에 rise의 과거형이죠. The rise, rose, risen 하면 자동사니까 목적어 없다. 자, 그러면 얘는 타동사는 raise, raised, raised. 얘는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되죠. All rise, all rose, all rise. 자, 얘도 자동사예요. 발생하다. 자, 그런데 이거 헷갈리면 안 돼. All rose라는 동사가 있어. 자, 얘는 뭐냐면 all rose. 과거도 all rose, 과거 분사도 all rose. 얘는 타동사예요. 더 감정을 불러일으키다. 그 뒤에 어떤 감정인지 목적어 나와요. 이거 네개좀다 비슷하지 않니? 그래서 자타동사 구별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58번으로 가볼게요. 58번. 자, 얘도 기억나지? 그 군인 그 장교랑 그 밑에 있는 부하와의 그 훈련 과정에 있어서 그 위에 있는 상관이 말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복수하겠다 해가지고 결국 전쟁터에서 그 밑에 있는 부하가 근데 얘를 도와줬던 그 장교를 도와줬던 그 내용이죠. 액츄얼리 얘기도 했었죠. 자, 그럼 얘도 어퍼비드로 한번 같이 체크해 볼까요? 내용은 다 기억나니까. 자, 정답은 4번이었고, 4번만 영 솔더를 가리키는 거였죠. 나머지는 다그 상관, 시니어 오피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줄에 Has been grossly humiliated. 여기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자, 얘는 지금 동사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과거 완료 시제에다가 수동태까지 합쳐서. 그래서 have been pit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모욕하다라는 뜻이잖아. 그런데 지금 젊은 그 군인은 모욕을 당한 거지. 그래서 수동태까지 써야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여기 saw someone coming. 자, 얘도 우리 아까 watch도 나왔었죠. 지각동사, 목적어, 보어.
자, 지금 목적어랑 부화의 관계가 능동이니까, 그렇죠, 능동이죠. 그래서 현재분사도 되고 동사 원형도 됐었지?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체크할게요. 맨 마지막 줄에 regret ing. 자, 우리 아까 했었죠. recall ing, recall 초부정사. recall ing 하면은 뭐뭐 했던 것을 회상하는 거지. 자, 그럼 이것도 뭐뭐 했던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들아, regret 초부정사는 무슨 뜻이라고요? regret 초부정사는? 초부정사는? 오늘따라 이렇게 너무 조용한 거 아니야, 얘들아? 부모의 유감이다. 그치, 고마워요. 자, 뭐뭐 해서 유감이다. 다 알려줘, 그치?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정리하고 우리 두 문제 남았죠. 50번, 60번 봅시다. 59, 60번인데, 59번은 우리, actually 등이 어떤 질문이니까 한번 오랜만에 한번 읽으면서 확인해 볼게요. 한 폴란드 이야기에서, in the Polish tale, 한 폴란드 이야기, in the Devil's Church라는 이야기에서, 은둔자라고 밑에 나와 있죠? 이 악마랑 동맹을 맺은 은둔자가 그의 영혼을 파는 거니까 얘는 은둔자를 나를 가리키는 거겠네요. 자, 뭐 했을 때그 은자가 그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걸 알았을 때, 자, 그 은둔자겠죠? 은둔자가 악마에게 그의 목숨을, 그의 영혼을 제공하겠다라고 얘기하죠. 만약 그 악마가 뭐 한다면 몇 가지의 나의 소원만 이뤄준다면. 자, 그래서 악마가 동의를 하죠. 그래서 악마가 동의를 해서 은자는 ask 목적어 투부정사 오랜만에 나오네. 그치? ask 목적어 투부정사. 자, 이 악마에게 offree니까 뭐 여기에서 뭐 떡갈나무? 그냥 뭐 나뭇가지를 좀 꺾어가지고 그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한, 그를 위한 관을 짜달라고 부탁을 하죠. All this was, 이 모든 얘의 소원은 To be completed, 완성이 되어져야 됐습니다. 오전에 자정에 이 종소리가 울리기 전에. 자, 그러나 이 악마는 could not finish in time. 제 시간에 끝내지 못했죠? 자, just as he was beginning to church tower. 자, 여기에서 church tower니까 교회의 기둥을 막 지으려고 시작할 때 종이 울렸대잖아. 그럼 이거 짓고 있는 애는 누구야? 악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 볼게요. 60번. 자, 60번에 봐보면 얘도 빠르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하이든은 음악적 천재가 모차르트처럼 음악적 천재가 아니었대. 자, 그럼 모차르트는 누구였는데? 이렇게 후가 꾸며주는 거죠? Who has three generations? 몇 세기 동안 뭐한 사람? Has overshadowed 한 사람이네. 자, 오버쉐도우, 얘가 그림자를 드리운 거잖아. 그한테, 하이든에게 그림자를 드리운 건 뭐야? 하이든을 볼품없게 한 거야. 자, he worked hard for 16 to 18 hours a day. 하루에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 그렇게 작품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한 40세가 되었을 때, 그가 그의 작품을 쓰죠. 자, 근데 그 작품은 어떤 작품이야?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자, 그 작품을 통해서 얘가 지금까지도 완전 존경을 받는 거지. 이해되죠? 여기 작품 넣어서 해석한 거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자, 그 다음에 그의 근면성실한 이란 뜻이지. 근면한 일생 동안에 그는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 그 교향곡의 아버지. 그리고 현악 사중주의, 밑에 나와 있지? 현악 사중주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비록 뭐뭐 할지라도, 비록 하이든이 he not actually invent this home.
이 형식을 얘가 발명한 건 아니지만 하이디는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작곡가들을 위해 그것을 개발한 처음으로의 작곡가였습니다. 자, 하이든이 49세가 되었을 때 그는 25세의 모차르트를 만나고 알게 되죠. 그 안에서 천재성을 발견하죠. 누구보다 하이든이 가진 천재성보다 더 위대한, 그럼 얘는 4번만 모차르트 가르치는 거죠. 그치? 모차르트 내에서 하이든 자기보다 더 위대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요. 우리 그럼 숙제가 61번부터 72번까지 풀어갖고 오시면 돼요. 62번부터 72번까지.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주 내년에 봐야겠네요. 그렇죠? 오늘 1월 1일 집에서 가족들이랑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고 그다음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이렇게 수업 잘 들으세요. 해피 뉴 이어. 안녕. 안녕히 계세요.